제가 봐도 그 애야. 아, 궁금해서 못 살겠다. 빠나. 영진아. 삼촌. 시장 가는 거야? 예. 가족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 그렇게 되지. 아,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상관이야?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 알아요? 그렇게 할 일 없으면 들어가서 이불이나 팔아요. 거북이 삼촌, 뭘 알긴 알면서 끼어드시나? 옛날 같으면 동네 망측에서 조리 돌린 당했어. 조리를 돌려요? 조리가 뭐예요? 쌀 이는 데 쓰는 조리요? 뭐? 아니 쌀 씻을 때 쓰는 조리 말고. 그럼 새 집집마다 걸어놓는 복조리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그 어? 대충 그런 거라고 알아둬. 그러니까 조리가 뭐냐고요? 아 왜 소리 질러? 우리 영신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아줌마야말로 조리 돌림 할 거예요? 어? 어이구, 이렇게 운이 큰 줄 오늘 알았네. 어구, 무서워. 가자, 영신아.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영신이, 넌 내가 지킬 거야. 알았어. 5천 원에 다 가져가. 남는 것도 없다 없어. 고마워요. 근데 오복 할머니, 밥집 종각이랑 영신이랑 그렇고 그렇다는데 들으셨어요? 뭐?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망치기라. 안 내가 사. 안 팔아. 왜 그러세요? 자식 키우는 사람이 앞날 창창한 젊은 사람들 상대로 주둥이 그렇게 함부로 놀려도 돼? 주둥이요?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재미삼아 떠드는 말에 남의 인생 피멍드는 거야. 턱을 쌓지 못할 망정 주둥이로 죄를 지어? 아니, 예문이가 남의 일이 흥분이야? 채소는 여기서만 파나? 알았어요. 안 사요. 큰일 났어요. 시장 보는데 죄다 나한테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소문 사실이냐고. 그러니 일을 어쩌면 좋은가?